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이 만화가 힌트가 될것 같은데요. 히믈레오 뽀빠이! 바로 뽀빠이를 근육맨으로 만들어준 시금치입니다. 지금 통영 한산도에는 바닷바람을 잔뜩 맞은 시금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경남 통영 한산도로 출발합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요즘 한산도 섬 사람들은 시금치를 수확하는 재미에 추위도 잊고 산다고 하는데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을수록 더욱 달달해진다는 한산도 시금치. 함께 만나러 가시죠. 통영항에서 100길로 30분면 닿는 섬 한산도. 아름다운 한려 수도가 시작되는 한산도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대승을 거둔 격전지로 많이 알려진 섬인데요. 잔잔한 바다와 작은 섬, 그리고 소박한 어촌마을이 조화를 이루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한산도의 비탈진 밭은 초록빛으로 가득한데요. 바로 추울수록 더욱 달아진다는 시금치입니다. 진짜 푸릇푸릇하네요.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요. 여기는 시금치가 우와! 아니 근데 시금치가 왜 이렇게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있어요? 시금치가 네. 이 비가 오고 바다 바람이 들어오고 이런 게난 납작하게 이래지는기라. 이러면 12월달 되면은 예. 춥고 얼음이 얼고 이러면은 시금치도 달고 맛이 있고 우리 한산도 시금치가 진짜로 맛이 지게 주는기라. 맛이 지겨져요. 진짜로 지게 주는기라. 지게 주는기라. 그나저나 시금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요. 배추 모양으로 이리 생겨갖고 배추 모양으로. 배추 모양으로 이리 진짜로 이게 맛이 있는기라. 맛이 있고 우리도 건강에 눈도 받고 이 시금치 많이 먹으면 눈이 좋다고 안 하던가 봐. 아이고. 그럼 어머니 저 멀리 저 무슨 섬이에요? 저 앞에 저리는 봉암이고. 아이고 눈 좋으시네. 봉암이고 앞에 저리는 죽도 아이고. 네. 그렇다. 시금치 먹고 눈 좋아서 저 멀리 다 보이네요. 그래. 아니 진짜 저도 요즘 눈이 침침하거든요. 시금치 좀 많이 먹어야겠네요. 책을 좀잘 보세요. 많이 드세요. 한산도 시금치를 많이 드셔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한산도 시금치는 육지 시금치보다 더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이거 맛을 봐야죠. 한번 먹어보세요. 좋아. 아이고 이거 쫄깃쫄깃하게 생겼네 진짜. 입보다 쫄가리로 더 달기. 아 요게 더 달아요? 그럼 여기부터 먹어야겠네. 딸기요. 진짜? 아니 진짜 시금치가 아니 어떻게 채소가 이렇게 과일처럼 달 수가 있어요? 좀 있으면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 지금도 단데 조금만 지나면 더 달아요. 그 정도예요? 어떤 게좀 잘생기고 좋은 시금치예요? 이게 제일 잘생기지. 바로 뿌리도 굵고 통 요 여기 쫄거리 요 살도 찌고 줄기도 살찌고 줄기도 살찌고 잎은요? 입도 이리 쫄쫄하이 이리 좋고 이요. 저거 저거요. 그러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텅텅하니 얼굴에 주름이 쪼글쪼글 있는 게 맛있는 시금치네요. 통통한데 주름이 많을 수 있어요? 시금치는 가능합니다. 수확하시는 게 근데 좀 힘들어 허리 보이시네요. 아프시겠네요. 네. 그렇죠. 시금치는 바닥에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때문에 어르신들은 허리 한번 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유. 시금치가 아주 그냥 땅바닥에 떡하니 덜러붙어가지고 요 캐기가 좀 어렵겠어요. 들어 앉아갖고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다리도 팔도 아프고 이래 해야 이걸 용돈을 만들어야 손님들 오면 용돈도 주고 아이고 용돈도 주고 기계로 이렇게 캐면 되는 거 기계 이 방송국에서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캐고 하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살란다. 그런 기계가 없구나 시금치 캐는 기계가. 그렇게 기구가 있으면 좋지. 네, 전국에 계신 많은 발명가분들 시금치 캐는 기계 좀 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아니 진짜 듣고 보니까 시금치 캐는 기계가 필요하겠네요. 네, 말만 들어도 기뻐하시는데요. 이렇게 반나절가량 수확한 시금치는 도시의 소비자들이 편하게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듬습니다. 네.
꿀 때려 삼 순구 갖고 모종 해 갖고 예. 계속 해 갖고 삼 삼월까지는 개모 끝나요 언니. 아, 그럼 삼월까지 한 겨울에 내내 일하셔야 되네요. 예, 삼동 얼음이 얼어도 와서 해야 되지. 그래야겠어 일이 많다 까납니까. 한산도에서 시금치를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입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시금치를 거두고 다듬으면서 우리 농민들의 손은 더 거칠고 단단해졌는데요. 아유, 또 하필 추울 때라서요. 그러게 네.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시금치를 먹을 수 있는 거겠죠? 할아버지들이 이거 해먹기 음식에 이거 이로 종자로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가서 심어본게 되더라고. 절대 절대 예, 절대 쓰러 아 그래 이리 많이 허쳐갖고 이리 섞고 또 장거는 놔두고 그래 또 요거 또 크면 또 섞고 또 장거 놔두고 그래 해갖고 자꾸 캐는 게라 아. 그래갖고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뭐 이래가 살았다 우리가. 한산도 주민들의 애환이 시금치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맛이 더 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시금치로 만든 한산도 건강밥상 만나볼까요? 먼저 살짝 데친 시금치에 참기름을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치고요. 오랜만에 보네요, 시금치. 그리고 고소한 된장국에 대단한 시금치를 넣으면 부족한 비타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맛있겠네요. 잡채에 시금치가 빠지면 섭섭하죠. 그렇죠. 또 한산도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고등어와 한산도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시금치의 궁합 궁금하시죠? 잠시 후 공개할게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 멋진 바다가 쫙 펼쳐진 곳에서 해풍을 마구마구 먹고 자란 시금치. 우선 시금치 무침부터 맛을 봤는데요. 평소 자주 먹던 반찬이지만 한산도 시금치만의 특별한 식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쫄깃쫄깃하네요. 대충 보니까. 사각사각하네. 여기서는 또 시금치를 어떻게 해서 맛있게 먹어요? 시금치를 데쳐가지고 한산도 깡 고등어 해가지고 같이 쌈싸 먹으면 참 맛있어요. 아~ 어떻게 먹는지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네. 어이 뭐 쌈장이든 뭐 양념을 해야죠. 네. 고등어 예간이 돼 있으니까 쌈장 안 해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런 거 제가 입을 벌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 얼마나 맛있으면 여기 항상 먹던 거지만 그래도 맛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 이렇게 먹으면 돼요. 양보할 수 없다. 네. 네. 그럼 정말 드시고 잘 맛있게 드세요. 맛있지요 정말. 진짜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네요. 고등어에 간이 돼 있고 시금치가 이게 싱싱하니까. 아니 맛은 있겠지만 바닷가에서 좀 추우셨겠네요. 아우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이 시금치의 달달한 맛과 아삭아삭한 식감 최고였어요. 맛고 자란 달달한 한산도 시금치 많이 드세요. 지금 한산도 야소마을에는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고 뿌리를 내린 시금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바닷바람이 매서울수록 더 달짝지근해지는 한산도 시금치. 올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